진짜로 한 명이랑 진득하게 만나는 모습,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서 그러고 싶어요. 예. 올 시간이 슬슬 됐는데, 어? 저기 있다. 안녕. 저 틴트 발랐어요? 응. 어, 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바로. 알았어. 좀 녹은 것 같은데? 됐죠? 됐습니다. 나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소개팅 나왔었잖아, 너가. 네네. 나중에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가 방송 켜갖고 이제 했었을 때 네가 방제도 네 스스로 코피나 이런 거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어? 얘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나? 사실 오늘 방송의 초석이야 그게. 아 그래요? 나는 사실 진짜 살 못 빼서 사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겠구나 약간 좀 뭔가 네 앞에 서기가 되게 네. 좀 그랬었어 사실은. 네. 그렇게 했었는데 네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방송 딱 그렇게 켜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솔직히 좋더라. 아 그냥 뭐 그게 방송이건 뭐건 그런 걸 떠나서 어, 네. 어, 되게 좀 좋더라. 차 타고 가면서 진짜 처음에 순수하게 전화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뭔가 좀 미안해서? 아니 그러면? 밥 먹으려고 너랑. 아 진짜로? 좀 내가 널 못 봤으니까 좀 보고 싶었지 사실은. 아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방송 안 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했었던 거지. 아 진짜요? 진짜로. 이사는 준비 잘 돼가? 아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해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네. 근데 뭐 집들이 이런 거 안 하지? 생방송으로 저 혼자 한번 집 한번 보여주고 친구들 집들이 막 하기로 했는데 오빠 오실래요? 나? 네. 양성 가족이. 아 나 가지. 코코카카. 남순이한테 노예 사용권 이게 뭐야? 아 제가 그 남순님이랑 합동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합동방송 이거 하고 만약에 유튜브 올라갔는데 제 유튜브가 10만이 넘으면은 뭐 노예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10만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있는데 연락이 돼야 뭐 하지마. 아 왜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여기서 지금 있는 집이랑 네. 지금 이사 가는 집이랑 얼마나 걸려? 또 좀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니면 좀 더 멀어진 거야? 아 여기 오는데 이사 가면 여기 오는데 좀 더 가까워지긴 하죠 지금 집보다. 다행이다. 이사 가면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어 좋네. 교통비만 주시면. 코코카카. 아 날씨 너무 좋다 이런 거 안 느껴? 아 좋죠. 근데 왜 안 나가? 여자들은 준비가 오래 걸리잖아요. 아 오늘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렸어? 오늘 오래 걸렸죠. 아 진짜? 왜? 나도 오늘 꾸몄는데. 아래 틴트 하나 또 있어. 비비 발랐어. 아 진짜로? 좀 머리 색깔 원래 빨간색이었나? 아 저 염색했어요. 언제? 저 이제 2주 정도 됐어요. 아 진짜? 여자들은 이런 거 알아봐주면 되게 좀 그 뿌듯하다던데. 아니 나 지금 얘기했잖아 방금. 그래서 머리 색깔 바뀌었네. 아 캠으로 봤을 때 몰랐나? 응 캠으로 봤을 때는 네 얼굴밖에 안 보여 사실. 아! 저기 밑에가 완전 뚫려 있어갖고. 네. 어 밑에가? 되게 무섭거든? 완전 좋아해서 그런 거. 어, 아 오빠, 진짜? 오빠 겁쟁이라면서. 나? 네. 겁이 뭐야? 나 윤태훈이 이 집까지 한 번도 쫄아본 적이 없는데 저런 걸로? 아니 지금 보이나? 오. 지금 이렇게 걷고 있다고. 여기 진짜 바람 불고 하면은 막 좀 흔들리거든. 오. 일로 와. 너 왜 이렇게 잘, 야, 왜 이렇게 잘 가네? 아니, 완전 갑자기 잘 가시는데요? 오. 오빠만 못 가시는데요? 근데 원래 좀 이런 데서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어, 너, 맞아. 어, 사진 찍자, 우리. 네. 나 되게 무슨 동네 미용실 아줌마 같으면 좋다. 되게 잘 가네? 쫄보 코트. 나? 어, 나 좀 무섭네. 그럼 무서운, 보내는 무서운 것도 못 보고 이런 것도 무서워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저.. 아니 근데.. 쫄본데 그러면? 코코카카. 와.. 진짜 맛있겠네. 왜 왜? 아니 골동이 돌아가는데 살.. 맛있다. 맛있었나? 응. 어.. 살겠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진아야, 네. 너 왜 이거 하나도 안 먹었어? 또 혼자 다 먹는 거. 좀 크긴 큰데 너가 입이 크니까. 네. 먹을 수 있어. 아, 좀 맑다. 어때? 말 좀 끄덕거려봐. 안 씹혀? 너무 커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이런 이따위 리액션 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랄프야. 네? 하나만 더 시켜라 이거. 랄프야 형 좀 육수 닦을 거 좀 줄. 물티슈 그만 줘. 장난해 너 지금 아까부터 자꾸. 랄프야 많이 달라고 하셨잖아요. 나 기분 풀어요. 이거 하나면 기분 풀릴 것 같아. 네. 장소를 옮기면 옮길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나 여기 지금 너무 좋다. 아 진짜요? 사람 없고 맞아. 더 편해요 지금. 의자도 편하고. 사실 약간 내 엉덩이가 조금 끼는 곳이 또 있거든 약간. 근데 여기는 의자가 푸짐하네. 야무지다. 아 좋다. 그런 의미로 바로 마약 소세지 하나 더 먹고요. 근데 이게 장난이면 카드가 안 나오는데. 예. 진심으로 카드 받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커플이어야 되고 이런 게 맞아야 돼. 썸 타는 관계는요? 썸 타는 관계면 안 된다. 그건 상관없는데 네. 그냥 연출이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좀 진심으로 네. 마음으로 임해서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다가 좀 귀를 모으시고 우와. 두 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서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한 장, 두 장, 아, 세 장. 네네. 야, 카드 딱 눈에 들어오네. 그치 그런 게 있죠. 그 느낌이. 이분의 근본은 성실하세요. 마음을 주면 좀 진실한 면이 있어요. 여자분은 이 주로 나무 카드가 강하게 나와서 좀 되게 열정적이세요.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이 여자분이 더 적극적일 수 있어요. 남자를 만나면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예,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두 분 관계를 보니까. 기본 마음은 서로 좋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결혼으로 갈 수도 있는 카드인데 네. 아직 그 마음을 못 정했다라는 게 결론에 있어요. 성타로를 좀 보고 싶어요. 이걸로요? 그림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그림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외설적이네. 네. 이거는 이제 남자분한테서 나온 거예요. 네. 남자분은 지구지순함을 원할 수도 있어요, 여자한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봐. 제3자가 아닌 둘이 즐기는 관계예요. 그러면서도 좀 즐기는 성관계를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툴다. 여자한테 맞춰주는 성이 아니라 나한테 조금 비중이 더 크다라는 뜻이고. 내가 좀 풀고 싶어 하는. 네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이게 같이 연관된 게 또 어떤 뜻이냐면 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누르고 있는. 이게 같이 연관성이 있어. 아, 욕구를 좀 억누르고 있는 네, 그런 욕구는 남보다 커요. 근데 왜 남보다 크다고요? 이분이 그리고 또 남자한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운데 카드는 뭔가요? 이게 이제 조언 카드인데 네. 이거는 정말 환상의 궁합인 거죠. 오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게 조언이에요. 이게 여사제인데 겉으로는 묘조 숙녀처럼 보여져야 돼요. 근데 밤에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하고 이게 서로 뜻이 맞아요. 남자분도 이걸 원해요. 어떠세요? 내가 모르겠어. 잘 맞을 거라 그랬잖아. 남자분은 또 이제 한 여자만 생각하기를 바라고. 아, 근본이 그렇게 깔려있어. 맞아. 진짜. 제가 저런 타로 운을 본 건 처음이에요. 아 성타로? 네 두 번째 거 본 거는 한 번도 나는 근데 사실 성타로보다는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둘이서 마음은 있는데 아직 확신 예. 확신이 없다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 같아. 그 좀 얘 마음이 궁금했던 거지. 코코카카 제 쪽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날 관찰 나 관찰 카메라? 네 아, 나 그런 거 좋아. 뭐 혹시 무서워서 지금 손잡이 잡은 거예요? 나? 네. 아니 안전과 항상 난 여기 차 탈 때 여기 항상 잡아. 이거 뭔가 소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야 되네 진짜로. 뭔가 소음을 이렇게 좀 뭔가 자극을 받아야 돼. 근데 손이 네. 나 내가 되게 좀 남자친구 되게, 되게 짝짝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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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손 대봐야지. 어. 네.
너랑 나랑 손길이 비슷해. 응. 진짜. 오히려 네가 더 내린 거야 지금. 난 이렇게 맞춰야지 딱 그거거든. 아 진짜요? 어. 손이 진짜. 남자치고 되게 짧아. 완전 단풍 손 그 자체. 단풍. 진짜 아니. 오 얼굴 옆에 있으니까 더 작아. 그렇게 웃긴 건가 이게? 안 헤어져야지. 그러면 커플 유튜브 할까? 네? 하자. 안 헤어져야 된다면서 자신 있어요? 나 안 헤어질 수 있어. 와우. 아니 헤어지는 이유는 사실 서로에게 서운한 건데 그런 이유만 아니면 되지. 오.
나는 뭐 사실 방송적인 그림 이런 거 생각하기에는 방송한 시간도 너무 길고 또 그런 거에 맞춰가는 거보다 난 좀 진짜 리얼하게 좀 그런 게 난 좋다고 생각이 들어. 진짜로 한 명이랑 진득하게 만나는 모습, 좀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서 그러고 싶어요. 예. 저는 원래 항상 말했잖아요. 저는 원래는 같은 직종 X에다가 밝힐 생각이 없다고. 그치. 나랑 다른 60 직종을 가진 사람 만나면 좋을 거다. 얘기했었는데 원래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렇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컷이 아니라 신중한 거죠, 진짜. 저는 방송에서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코토 오빠랑 만나도 방송에서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네, 진짜 그랬어요. 아, 나는 코토 오빠랑 그래? 실제로 사귀어도 방송에서 절대 안 밝히거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래. 네. 오빠 나 원래 얘기 안 하는 타입 아니에요? 나중에 뭐 나? 나중에 이제 헤어졌거나 이랬을 때 얘기하고? 너라면 얘기하지. 아, 그래요? 응. 응원해 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랑 만나면. 아니 그러면은 진짜 사귀는 사람이랑 이렇게 공개할 생각이 있는데 왜 다른 여 BJ분들이랑 방송에서 뽑고 있어요? 언제 그랬지? 그 머리띠가 어디 있을까? 원래 여기 있을 텐데 다른 데 숨겼어요? 아, 여기 있다! 죄송한데 컴퓨터가 멎어버렸는데요? 응? 응? 멋있지? 뭔가 컴퓨터 막 만지는 모습이. 저는 기계 잘 만지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해요.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 멋있어? 네. 별게 다 멋있네.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써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땐 재부팅을 해야 돼. 아. 코트피나 청라 일일 데이트 마무리. 신혼집이라고. 아, 저희 캠방으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마무리해요? 응, 방송 끄고 놀자. 화장실 가고 싶어. 아, 갔다 와. 갔다 와도 돼요? 어, 갔다 오세요. 사실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 아니고? 와! 진짜로? 응. 준비했었는데 오늘 막 뜻대로 안 돼가지고. 333개가 근데 얘기해 너가. 저는 진짜 저는 방송에서 계속 말했거든요? 저는 진짜 캠 키고 뽀뽀는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잠깐 끄자.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지 않아? 아, 뻥이야 얘들아. 그래도 오늘 뭐 손을 잡았으니까. 아, 그쵸. 손은 잡을 수 있어요. 아 맞아, 오빠 내일도 합동방송 한다면서요. 그치, 내일 최세 직후. 내일 아마 나 잘하면 술 먹을 수도 있어. 술 먹고 전화할게. 약속. 네. 아, 술 먹고 찾아갈래. 그렇게 멀리까지? 진짜로? 아, 자주 보게. 자주 보기 싫어 나? 아니요, 제가 이제 진짜 이사하고 오시는 게 어때요? 근데 이제 지금 집이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면 이사하고 집들이 간 다음에 그때 서로의 마음을 100% 좀 저기를 해서. 네. 나만 너무 이렇게 좀 저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 집들이 부른 BJ라니까요. 아, 그래? 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 더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방송 켜고 이런 얘기 하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근데 더 추해지기 싫어. 괜찮아. 좋은 오빠 동생으로 또 지내면 되지.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남을 쳐다봤네.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근데 오늘 즐거웠어?
뭐 좋았다. 우는 거? 왜? 왜 울어? 아니요.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눈물이?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안 울었어요. 아 내가 너무 부담 줘. 아니 아니요. 아 그래? 왜 울어? 아니 왜? 왜? 내가 너 막 너무 급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런 상황이 방송으로 만들어지는 게 처음이라서 저는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약간 진짜로 얘기한 건데 뭔가 그렇게 너무 궁금해. 방송에 나가는 게 좀 많이 저기 한 거야? 원래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생각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켜놓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고 이러니까 너무 상황이 계속 애매해지. 죄송해요. 아니 미안해 내가. 아니 죄송해요. 나도 울고 싶다. 오빠 울어본 적 있어요? 응? 뭔가 여자 때문에? 지금 울고 싶어.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아니! 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그래 우린 가는 길이 다르지. 피나야 울어. 뭐 아무튼 저 왜 또 울어. 아니 오빠 자꾸 저 불편하게. 아니 뭘 불편하게 했어. 아니요 갈게. 아니 불편했어? 아니 그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짜 저 눈이 아니 왜 아니 내가 왜 진짜 어떡해. 아니 뭐라 그래.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어? 아 진짜 인사하지 말고 가. 피하다. 억울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을 거고요. 예, 진짜 싫어해요. 예, 진짜 싫어하고 주작 아니고요. 예, 방송이야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코피나는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아 즐거웠다.